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호준TV 안호준입니다. 오늘 넥소를 또 갖고 왔습니다. 넥소를 또 갖고 온 이유는 이 넥소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시승을 조금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 바로 제주도에 가서 이 넥소 타볼 겁니다. 예전에는 이 넥소를 제주도에서 타려면 광주에서 충전을 하고 100km를 달려서 목포로 가서 제주도에 갔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탈 수 있는 키로수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수에 수소충전소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탱크를 가득 채우면 제주도에 가서 충분히 넥소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출 물질 하나도 내뱉지 않고 이 제주도 여행을 좀 넥소랑 재밌게 한번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떠나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TV 양승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배에다가 넥소를 싣고 왔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오니까 제주도라는 게 실감이 아직까지는 안 나고 있어요. 넥소가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좀 다양한 그 사양들이 추가가 되고 가격도 낮아졌거든. 아 맞아, 가격이 낮아졌어. 그래서 내가 현대차한테 넥소 한 번만 더 빌려달라고. 내가 이번에 넥소를 갖고 제주도에서 한번 좀 재밌게 찍어보고 싶다. 잘 어울릴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로 가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지. 그래서 나도 속초에서 날라왔지요. 드라이브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에코는 정말 우리가 어제처럼 장거리를 충전 없이 이동해야 될 때 쓰는 모드고 주행거리가 지금 부자잖아 지금. 그렇지. 이럴 때는 그냥 노멀에다가 놓고 조금 엑셀레이터에 힘을 주면은 오르막에서도 전혀 딸리지 않는데? 157마력에 40.3토크 정도 되더라고. 157에 40.3? 그러면 2.0 디젤 정도의 실력이 부가 토크에 가깝잖아. 그 정도면은 우리가 일상 주행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 맞아. 전기차만 타다가 내연기관 차를 타면 차가 안 나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체감이. 넥소를 어제 탔는데 난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어. 아. 힘부족은 100km 미만에서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내가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 좀 많이 혼났어. 충전 인프라 때문에 매를 좀 많이 맞았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우리의 이상이 지금의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은 거라고 생각해. 맞아. 아 근데 넥소가 지금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델은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넥소 오너들은 올해는 좀 고생하시겠지만 올해 말부터는 확실히 좋아질 거야. 우리가 오늘 여수에서 충전 만땅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어차피 모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할만하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붙어. 정부와 지자체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00개 가까이 확보한다는 약속을 지켜준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지키세요. 지키세요. 좀 더 이 우리나라의 이 수소사회가 좀 더 빨리 와가지고 내가 수소차 올리면은 이거를 추천을 왜 하냐고 이런 댓글이 안 달려서 자, 제 뒤로 서 있는 이 차는 넥소의 연식 변경 모델입니다. 연식 변경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우선 계기판이 바뀌었습니다. 10.25인치의 풀 LCD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후측방 시야를 더 깔끔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무선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뭐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무선으로 업데이트 되는 편리함이 생겼고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인도가 있었는데 동승석에도 세이프티 파워 인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게다가 톡톡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빗물의 양에 따라서 와이퍼의 빠르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우적 감지 레이 센서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좀 재미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물 배출 버튼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물이 배출된다. 근데 물이 배출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머플러에서 막 물이 막 확 튀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 상상이 되는데, 과연 이 넥소의 물 배출은 어떻게 될지, 이 물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넥소를 탄다. 아, 이거 진짜 색다른 건데.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넥소가 어떻게 여기 있지? 아시는 분들은 넥소를 보면 아, 육지에서 차를 직접 끌고 왔구나 눈치채실 겁니다. 항상 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주도 도로는 노면에 바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요철이 있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넥소의 승차감입니다. 특히 요철을 소화하는 그 능력이 아주 포근한 느낌인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랑 넥소를 비교해 보시면 이 승차감 차이를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승차감이 첫 번째로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발진 가속도입니다. 이 차는 수소 전기 자동차죠.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모아놨다 쓰지 않고 전기를 직접 발생시켜서 씁니다. 모터를 돌린다는 거는 전기차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터는 아시다시피 회전하자마자 최대 토크가 나오죠. 역시 그래서 이 넥소도 엑셀 페달을 밟을 때마다 시원한 가속감이 인상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쓴다면 전혀 무리 없이 가속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스포츠 모드도 마련해 뒀으면 어땠을까는 약간의 욕심이 드네요. 다만 100km를 넘어서서의 가속은 다소 더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건 내연기관 자동차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에 비하면은 100km 이상에서의 가속은 넥소가 한 수 아래입니다. 이 100km 이상에서의 가속이 조금 더딘 반면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 전기자동차는 정속 주행을 하지 않았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확확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넥소는 100km 이상에서 어느 정도 흐름에 맞춰서 좀 빨리 달려도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차처럼 확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전기차는 전기를 배터리에 모았다가 야금야금 꺼내 쓰는 방식이고, 이 넥소는 전기를 수소로 아예 만들어서 쓰죠.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더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서 약간 걱정되고 이러한 불안감이 확실히 덜합니다. 확실히. 넥소, 지금 이 제주도에 이 차 한 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정말 주행거리 스트레스 없이 완벽하게 주행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의미가 깊었던 건 이 제주도가 정말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수소 충전 가득해와서 여기다가 순수한 물만 배출하고 떠난다는 게 정말 너무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전기차는 매연을 내뿜지 않는 측면에서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넥소는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이 넥소 한 대가
1시간 동안 운행을 했을 때 정화할 수 있는 공기는 26.9kg입니다. 1시간 동안 성인 50명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사실 가장 잘 어울리는 차를 한 대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이 넥소인 거죠. 자, 2022년까지 무려 우리나라에 300개 가까운 수소 충전소가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 우리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